안녕하세요. 감성 토크 2년의 정정입니다. 오늘도 행복을 전하는 개그맨 김범준 씨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언제나 항상 2년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남자 개그맨 김범준입니다. 2년 안녕하세요. 네, 네 범준 씨. 네. 오늘은 어떤 2년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 오늘의 2년은 제가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3년도 아닙니다. 10년도 아닙니다. 20년도 아닙니다. 무려 30년째 부동산 개발과 건설업에 종사하고 계시고요. 오늘 아마 땅 이야기를 많이 해주실 또 회장님 한 분을 모시겠습니다. 우리 심주섭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아, 우리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김주섭입니다. 네. 아, 근데 우리 회장님 들어오시는데 네. 제가 이제 좀 외모적으로 좀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약간 좀 성시경 씨 오는 듯한 가수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것보다 범준 씨 저는 학생이 모범 학생이 딱 들어오는 느낌을. 네. 그죠. 모범 학생이 네. 가방 메고 네. 이렇게 맞습니다. 야, 들어오는 네. 듯한 했습니다. 부모님의 철저한 교육을 받으신 모범 학생 그 네. 느낌을 받았는데요. 회장님 그 방송을 통해서 네. 회장님의 자기 소개 간단하게 좀 해주시겠어요? 네. 네. 저는 그 고향은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유복한 가정에서 돈 걱정 없이 살았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김해평야에 넓은 들판에 정미소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전답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그 시절에는 참 춥고 배고픈 시절인데 제 나름대로는 그런 걸 못 느끼고 살았습니다. 어쩐지 좀 황태자 네. 느낌을 좀 받았는데요. 돈 걱정 없이 사셨다고 하니까 갑자기 우라통이 회장님 죄송하지만요. 네. 우라통이. 네. 근데 너무나도 보기 좋으세요. 네. 회장님 그럼 그 네. 부모님에 대한 어떤 분이신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희 아버님은 사실 자수성가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할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할아버님이 48에 돌아가셨는데 고혈압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아하. 그런데 이제 저희 할아버님이 그 당시에 하루 종일 걸어도 저희 땅을 다 못 밟는다 했는데 얼마나 땅이 네. 많으면 잠시만요. 네. 뭐라고요? 하루 종일 네. 걸어 다녀도 네. 네. 땅을 못 밟을 정도로 땅을 다 못 있었다는 게. 거잖아요. 그런데 동양 척식 주식회사에서 그것을 다 뺏어갔었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소작농들한테 다 나눠줬던 중입니다. 일제감정시대 때 예, 말씀하시는 거죠, 예. 지금?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삼형제 중에서 네. 제일 막내였었는데 그때 이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때가 아버님이 4살 때 돌아가셨어요. 4살 때? 예, 그래서 이제 시골에서는, 네. 범준 씨 시골에서는 네. 땅이 많고 네. 농토가 많으면 네. 정말 부자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나름대로 회장님의 부모님은 네. 정말 큰 부자인 것 같은데. 큰 부자는 아니죠. 아니 근데 보통 대부분 이제 네. 땅이 있다라고 하면은 네. 어느 정도 가늠을 할 수 있단 말이죠. 네. 근데 말씀하셨듯이 네. 땅을 하루 종일 밟아도 그 땅을 네. 밟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네. 거는 어마어마하다는 네. 말씀인데 만약에 지금으로 우리가 시가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될까요? 만약에 뭐 지금 시가로는 뭐 조단위 이상 되겠죠. 조단위요? 네. 그러면 그 농토는 어떤 식으로 그 구입을 하시게 되었나요?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네. 저희 가문이 그래도 그 심가들 가문이 그래도 조금 양반. 네. 네네. 예. 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뭐 그때 당시에 그 재산을 많이 모은 것 같고. 그다음에 네. 우리 가문에 보면 아흔아홉 칸 고택도 있습니다. 신가 가문이. 네. 지금 아직도 있나요? 지금 청송회 가면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아니 근데 그 회장님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그 땅 좀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한번 밟아 볼게요. 한번 어느 정도. 범지 씨는 다 못 밟을 거 같아요. 아니 다 못 밟더라도 자동차로도 한번 한 바퀴 돌아보겠습니다. 한번 그러니까 어딘지 나중에 귀뜸 한번 해주세요. 그 고택이 있으시다는 거 정말 궁금한데요. 네, 증송에 가면 아직도 예, 지금. 아. 제가 몇 년 전에 다녀왔습니다. 그럼 그걸 누가 관리를 하고 있나요? 심씨 가문에 있습니다. 아, 고택. 가문에서? 예. 아, 아 예. 종친에서, 그렇죠? 예. 회장님, 그러면 지금 여기 부동산 개발은 이제 건설업에 지금 네. 종사를 30년째 하고 예, 제가, 계시는 거잖아요? 예. 제가 그 건축가를 나왔었어요. 그리고 네. 경영학 전공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축을 전공하다 보니까 그 땅을 사게 됐는데 제가 저희 아버님이 제가 22살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남자로서는 막내인데 아버님이 하시는 일을 제가 다 3년 동안 이어받아서 했었어요. 아 그럼 아버님이 네. 건설 쪽에 일을 하셨나요? 아니, 그 농사하고 정미소하고 아 했었어요. 정미소 네, 22살에 그걸 이어받으신 거예요? 예. 그 당시 22살에 예, 학교 네네 네. 시골에서 예. 정미소 했다면 상당히 예. 부자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래서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향후에는 돈은 많이 버는데 비전이 없다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네네. 예, 돈은 많이 버는데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그것을 친구한테 세를 주고 네. 정미소로 세를 주고 그 당시에 이제 사무실 하나 내가지고. 이제 땅을 사기 시작했었어요. 아. 그 당시 몇 살? 25살 되죠. 첫 땅을 예. 사러 다닌 시기가 25살이시군요. 예. 안목이 넓으셨네요. 예. 그래서 네네네. 이제 25살 때 땅을 사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이화여대생을 만났었어요. 아 사모님과의 예. 인연. 예. 아, 25살 그물에 이화여대생을 만나가지고 네네. 3년 동안에 열렬하게 연애를 했습니다. 사모님이 어디가 그렇게 좋으셨나요? 좋은 것보다는 네. 아 자식들 교육에서 고등학교까지는 무난하게 아, 그 과외 네. 안 하고 네. 공부를 시키겠다 싶어가지고 야 자식들을 위해서 네. 이세를 위해서 아니 그래도 그 당시에도 이화여대 출신인 그럼요. 분을 결혼했다라고 하는 거 지금도 거는. 만나기 힘든 인연인데 네. 그럼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저는 부산이고. 애들만은 서울 살았고 그래서 3년 동안에 부산 서울을 왔다 갔다 하면서 평균 한 달에 한 세 번 정도는 주로 뭘로 왔다 갔다 하셨나요? 주로 이제 버스나 기차나 비행기나 자가용으로 왔다 갔다 야, 비행기 시기나 거의 뭐 교통수단 네 개는 다 이용하셨어요. 철도, 버스, 자가, 네. 비행기 야, 헬기 빼고 다 이용하셨네. 제가 승용차로 이제 서울 오면 단숨에 달려오는 거예요. 휴게소에 화장실 한 번만 가고 그것도 쉬지도 않고 4시간 네. 만에 바로 네. 왔었어요. 예. 얼마나 좋으시나 예. 그렇죠. 아 근데 그 저는 그 너무나도 궁금한 게 25살부터 이제 땅을 사러 다니셨다고 예. 하셨잖아요. 그럼 첫 땅을 샀을 때 그 당시 몇 평을 사셨었어요? 그때 첫 주거지역 택지로 한 100여 평 됐었습니다. 100여 평. 네. 그러면 이 대목에서 네. 잠깐 네. 그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시잖아요. 네. 땅을 좋은 땅을 고르려면 아 이것도 예, 살려면 네. 어떤 부분에서 일단 생각을 먼저 해야 되는지. 좋은 땅은 누구나 봐도 좋은 땅이 이제 제일 인기가 좋습니다. 네. 여자도 보면은 미인이 제일 인기 좋습니다. 네.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땅도 보면은 아무 땅이나 산다고 해서 이 상승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안 오르는 땅은 10년, 20년 둬도 그냥 그 안 오르지만은 네. 그래도 개발지에 지목이 바뀌고 그럴 땅들은 상당히 올라갈 소지가 높고 그다음에 네. 이제 거기에다가 뭐 성토로 해서 그 택지로 이제 했을 경우에 더 부가가치가 있고 그런 식이죠. 네. 아니면 정말 이런 땅은 절대 뭐 사면 안 된다. 그렇지. 이런 게 주의해야 될 점. 왜냐면 어떤 네. 분들은 막 어디 뭐 산 쪽에 뭐 개발된다 해가지고 네. 어디 막 구석 쪽에 살아가지고 네. 자기 땅이 어디 어딘지도 모르고 그렇지. 이런 분들이 계세요. 과거에는 네. 강남의 그 부동산 업자들이 이렇게 땅을 이제
팔기 위해서 사기를 많이 치고 그랬었죠. 네네. 그런데 이제 비디오 촬영해서 산 꼭대기를 비디오 촬영하면 팽지 같이 보이고 땅을 가보지 않고 그 사가지고 아마 강남의 복부인들이 아마 많이 속아서 샀을 거예요. 아마. 저희 평범한 그 예. 사람들은 네. 보통 부동산 전문가한테 맡기 네. 의뢰를 하잖아요. 통해서도 사잖아요. 그렇지, 네. 맞아. 그러니까 모를 수밖에 없는데 네. 그러면 회장님께서 이런 땅은 사지 말아야 된다. 또 포인트도 네.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포인트라는 것은 일단은 자기가 잘 짚어봐야 되는 거예요. 네. 누구 말 듣고 사면 안 되고 아. 반드시 현장을 가봐야 되고 아. 그다음에 임야 같은 경우는 등고선을 봐야 되고 네. 그래서 경사도가 뭐 20도 이상 된다든지 그럴 때는 개발이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보존 녹지라든지 이런 것은 개발이 잘 안 돼요. 아. 예. 땅 구입도 부지런해야 네. 되네요. 예. 그렇죠. 발품을 저는, 팔아야 되네요. 저는 지금도 수시로 시간 나면 땅 보러 다니고 야. 또 좋은 집도 있으면 보러 다니고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회장님께서 지금까지 땅 사신 것 중에 네. 가장 큰 땅을 사신 건 한 몇 평 정도 될까요? 지금까지의 인생에 있어서 평수는 한 3만 평 이상 되고 아 3만 평이요? 네, 그 천억 이상 산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땅을 사서 지금 현재 뭘 하고 지금 있나요? 지금은 현재 그 LG 회사하고 공동사업자로 작년에 3,510세대 네. 분양 완료했습니다. 와, 네. 대단하시네. 오늘 저희가 만난 인연 중에 최고 좀 큰 스케일을 네.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오늘의 뭐 인연 중에서 뭐 땅 네. 인연을 이렇게 저희가 만나고 있는데요. 거의 뭐 말씀하시는 것마다 그냥 뭐 땅땅거리네요. 뭐 그냥 아 이거 땅땅거리네 땅땅거려. 아 진짜 아니 그럼 지금도 계속 그렇게 땅을 지금 보고 다니시는 거예요? 지금도? 네. 향후에 이제 그 아직까지 그 분양을 했는데 정산은 안 된 상태입니다. 네네. 그걸 돌려받으면 네. 새로운 이제 개발을 하려고 하는 중이에요. 그럼 앞으로의 향후 계획도 계속 땅을 사서 뭔가 이렇게 짓는 건가요? 예, 지금 저한테 제안이 온 게 연해주 개발 하자고 제안이 왔었어요. 아, 연해주 개발. 예. 아~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남한의 자본력하고 기술력하고 네. 북한의 노동력하고 합쳐가지고 통일 연습을 하자고 이렇게 해서 제안을 받아서 네. 제가 이제 이쪽에 조금 전문가라고 네. 그쪽 단체에서 저를 이제 아직 젊고 그러니까 네. 좀 일을 좀 해달라 이렇게 그 제안은 네. 받아들이셨나요? 예, 최근에 받았습니다. 아, 예. 그러시군요. 예. 정말 멋지신 분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역사의 남으실 그러니까. 또 그런 분이신데 그 네. 주소한테 좀 땅 정보 좀 메시지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예. 제가 지금 경기도 남양주 쪽에 사는데 아, 네. 좋은 거 있으면 네. 네. 남양주 쪽도 괜찮죠. 예. 아, 좋은 거 있으면 네. 정보 한번 주세요. 네. 좀. 알겠습니다. 네, 우리도 또 작가님한테 좋은 정보도 좀 주시고 제가 땅을 사지 누구한테 소개하고 그러지는 않고요. 네. 제가 직접 구입하는 땅 이게 사람을 시켜서 이제 또 매입을 하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예. 저 이제 얘기를 이제 들어봤는데 네. 아까 이제 저희가 이제 좀 처음으로 좀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네. 부유하게 사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나는 너무나도 궁금한 게 네. 어렸을 때 유년기를 어떻게 보내셨는지 너무 궁금해요. 그게 저희가 이제 사실 제가 막내로 자랐었어요. 그래서 네. 귀여움을 많이 받고 자랐는데 여동생은 제가 전학을 갔을 때 어머님하고 아버님하고 적적하시니까 4살 된 여자애를 입양을 시켜가지고 가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는 제가 말 한마디 하면 아버님이 안 해주시는 게 없어요. 말 떨어지기 무슨 게 다 해주는 부럽다 식이에요. 부러워 그래서 네, 원래 아 우라통이 네. 아 진짜 네. 네. 학교 다닐 때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집에 오면 그 여고애들이 이제 버스를 타는데 제가 그 버스에 타면 버스 안이 헌하다고 그랬었습니다. 네. 아. 지금도 스튜디오 안이 네. 헌하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일단은 네. 헌하시고 이제 광채가 네. 나는 게 굉장히 그런데 그쵸. 그때 당시부터 그랬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그 당시에만 해도 어깨에 힘이 조금 들어가 있었습니다.
야, 이게 그 당시에 네. 버스만 타면은요. 그 당시 뭐 강동원이나 약간 이런 비스무리한 그런 분이셨던 거예요. 그 당시 네. 인기들이. 아, 그래서 그러면은 그렇게 아버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다 해주시는. 네. 네. 그래서 그러면 유년기 때는 뭐 정말 힘든 거 없이 그냥 네. 네. 정말 흡족하게 네. 지내셨겠네요. 네. 그래서 제가 넓은 들판하고 강하고 바다를 끼고 있는 뒤에서 저희가 좀 마음이 좀 넓은 편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네. 그 회장님의 이야기를 살짝 누군가에게 들었는데 네네. 대한민국에서 일단은 우리 회장님 하면 이름 석자 가지면 모르는 그 건설 쪽에 모르는 분이 없으시대요. 네. 그리고 그 외에도 또 친구분들이 다 하나같이 네. 잘 나가신다고 들었는데 네. 어떠신가요? 네. 장관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고 또 뭐 대통령 후보도 있고 네네 네, 그렇습니다. 네, 아 너무 네. 좋으셔가지고 이 방송 보는 친구들이 혹시 있을 수 있는데요. 네. 방송 통해서 뭐 친구분들한테 네. 잠깐 뭐 옛날 추억 이야기. 네. 제가 고 중학교 때 때 첫사랑을 시작했었어요. 아.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제가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좀 실패를 했었어요. 네. 그 왜 그러냐면은 그 상대가 상당히 미모를 갖춘 그런 여학생이었었어요. 아. 네, 그런데 네네. 이제 네. 그리고 이제 성품도 괜찮고 네. 이래서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한 대학 가서 헤어졌었어요. 아. 네, 그러면 그 이후의 소식을 들어보셨나요? 지금도 뭐. 전화번호도 알고 아~ 몇 년 전에도 만났었고 아, 첫사랑분을 네. 아, 네네. 그분은 네.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 간호 병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 네네네. 그렇구나. 네.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고 계시면서 이거 난리가 날 수가 있어요. 네? 그쪽 지방이 난리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저희가 네. 또 얘기를 네. 하고. 네. 아 근데 우리도 사모님 같은 경우는 우리도 이화여 대학가 그죠. 그래서 이화여대분을 만나셨는데 지금은 네. 어떻게 이화여대 그 사모님은 잘 계시는지? 네, 뭐 소식은 듣고 통화도 가끔씩 하고 합니다. 네. 소식을 듣고 네. 사모님과는 같이 함께 사시는 건 아닌가요? 예, 네, 한 12년 전에 헤어졌습니다. 아, 네. 그러시구나. 요즘은 뭐 네. 네. 갑자기 저희가 한 2초 정도 막았었죠. 그런 말로. 네. 아, 네. 아 근데 뭐 네. 이거 흠이 아니잖아요. 근데 표정이 아주 밝으신데요, 뭐. 네. 자윤이다 하는 그런 표정. 네. 근데 지금은 그러면 어떻게 뭐 솔로세요? 아니면은 지금 뭐 또 다른 솔로 있습니다. 아, 솔로. 솔로로 있는데 네. 저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아, 그래서 표정이 밝으시잖아. 이런 왕자병 성시경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야, 저게 네. 그대가 보이네요. 네. 야, 이런 성시 네. 나왔어. 네. 인기가 많으세요, 그러면? 냉정하게 말씀드려요. 내가 인기가 많은 것 같다. 예, 인기는 좀 있는 편입니다. 아, 그러니까 어떤 면에 인기가 많으신가요? 제가 좀 부드러운 남자잖아요. 아. 네, 아. 산소 같은 남자 맞습니다. 예, 예. 예 그렇게 예, 보이세요. 예. 네. 아, 근데 이게 보니까 말씀을 되게 잘하시잖아요, 작가님. 네, 그죠? 작가님 보셨을 때도 그죠? 이게. 저희보다 더 말씀 잘하시는데. 이게 웬만한 방송인들보다 탁탁탁탁 기승전결 이렇게 되게 말씀을 잘하세요. 보통 보면은 자기들이 어떤 남자를 남편이라든지 친구라든지 네. 그런 데서 찾아볼 수 없는 면을 저한테 찾아보는가 봐요. 아. 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게 자기들이 필이 꽂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런 거 범주씨 한번 배우세요. 그러니까요. 아, 좀 알려주시고. 아 근데 이런 거 작가님 한번 해야 돼요. 왜냐면 인기가 많으시다고 하시잖아요. 아, 네. 그럼 지금 보고 계시는 우리 또 회장님 팬들이 있단 말이야. 그렇죠. 팬들한테 네. 한 말씀 딱 해주세요. 어떻게 합니까? 아 예를 들어서 네. 팬들한테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말 들었잖아. 네. 나를 만나려면 어떻게 지금 아, 좋다. 아니, 그게 아니에요. 줄을 서 있을 거니까. 지금까지 배려해 주신 네. 데 대해서 감사합니다. 아. 이게 네. 이제 어떻게 보면은 부유하시고 그러신 분들 보면은요 네. 굉장히 또 여성분들한테도 조금 이렇게 툭툭 던진다든가 막 쿨하게 한다든가 이 그러는데 전혀 그런 모습도 없으신 것 같아요. 그죠? 네. 딱 보니까 부드럽고 젠틀하고 이런 모습에 아무래도 네. 인기가 정말 많으시지 않나. 상대방이 아프면 그 제가 아픔보다 더 아프게 생각을 하니까 이제 그런 게.
그러니까 굴고기 별로 회장님은 없으셨나요? 그러면 많죠. 굴고기 네. 상당히 많죠. 그 네. 사업을 하다 보면 누구나가 네. 다 큰 이렇게 굴곡을 넘잖아요. 네. 그런 굴곡을 어떻게 회장님은 이 자리까지 올 수가 있으셨는지 그것 또한 네. 궁금한 것 같아요. 저는 앞이 안 보일 때는 기다립니다. 다른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것을 찾으려고 이익을 많이 하려고 그런데 저는 기다리고 있는 중. 아. 이게 물에 빠진 사람이 늪에 빠져가지고 허죽거리면 더 빠지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기다리면 덜 빠지는데 아. 그런 걸 제가 느꼈었어요. 예. 그 여유는 회장님이 좀 예. 부유하게 자랐기 때문에 네. 그 여유가 생기는 그런 영향력도 사실 그렇죠? 있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냉정히 말씀드리면 그렇지. 부유하셨기 때문에 기다림이라는 그게 좀 있을 그렇죠. 수 있죠. 확실히. 그래서 제가 20년 동안에 돈을 안 벌어도 네. 지금 전혀 불안하다든지 네. 그런 적은 없습니다. 한 번도 제가 좌절해 본 적이 없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과정도 있었는데 한 번도 좌절을 해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네. 살아오시면서 또 제가 살짝 들었는데 회장님이 또 많은 봉사, 봉사를 또 많이 하셨다고 봉사도 들었는데요. 하세요? 어떤 쪽으로 하셨는지. 네. 봉사는 뭐 대놓고 봉사하는 거는 제가 하는 일을 남들이 알아주는 그런 것은 제가 원치 않습니다. 네.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네네. 그 사람한테 뭐가 필요하면 내 것이 있으면 주고 싶은 마음 그런 적이죠. 대놓고 이게 봉사는 아니고요. 예. 네네. 항상 부모님께 네. 이렇게 배운 그런 네. 그 품성이 그대로 배어 있으신 네. 것 같아요. 그 어머님에 대한 이야기가 또 간절히 이렇게 마음속에 담고 계신 것 같은데 저희 어머님은 성품이 아주 온유하신 분이고 부처 같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성품을 제가 조금 닮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온유하시고 아버님의 그 카리스마도 있고 고집도 있고 제가 좀 고집이 좀 센 편인데 네. 그렇게 해서 그 어머니 아버지의 그 장점들이 잘 어우러졌다고 생각됩니다. 지금은 아. 어머님 아버님이 안 계신 네, 어머님은 11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아. 네. 그러셨구나. 그러면 요 대목에서 잠깐 네. 이제 마음속에 늘상 그 네. 부모님이 잘해주셔서 네. 정말 곱게 자라오셨는데 네. 감사 인사 한 말씀 하시죠. 저 어머니나 아버지님을 보면 늘 그 다섯 형제 중에서 네. 저한테 배려를 제일 많이 해주시고 제가 서울에 있으면서 부산 가면 그 좋은 음식 그다음에 그 밭에서 나는 좋은 채소 이런 것들을 제일 먼저 제 몫은 딱 정해놓고 네. 나머지 형제들한테 나눠주는 저겠고 아. 그 어머님 저는 일부러 그 어머님 배로 서울에서 부산을 갈 때도 많습니다. 예. 네, 지금은 안 계시지만 네. 그래도 회장님이 늘상 부모님에 대한 그 마음에서 네. 용기가 나셔서 네. 정말 이 큰 사업을 해오셨는데요. 네. 오늘 이 방송을 네. 우리 아들이 나오는 텔레비전에 나온다라고 했을 때 네. 좋아하실 엄마 생각하시면서 네. 네. 편지 간단히. 네, 어머니 하고 어머니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까지 길러주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님의 잔잔한 배려와 그 보살핌이 없었으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을 겁니다. 늘 힘들고 어릴 때마다 어머님 생각하면서 늘 재스럽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이후부터 정말 어머님이 살아서 안 계시지만은 그래도 우리 사람들은 그 네. 마음속에서 누군가가 어머니라는 단어만 나와도 네. 울컥하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범준 씨는 아직 어머님, 부모님 살아계실 거 아니에요? 살아계시는데 네. 저희가 한 달 전에 어머니랑 싸웠거든요. 아 갑자기 아, 눈물. 잘하세요, 있을 아, 때. 싸워갖고. 네. 아 그래서 이렇게 또 회장님께서 아까 네. 가끔 일이 일을 떠나서 어머니 보러 네. 부산으로 그냥 네. 그냥 떠난다. 네. 아, 이런 얘기 듣고 굉장히 제가 네. 지금. 마음이 그렇지. 조금 그렇더라고요. 네, 맞아. 이게 또 싸우거나 뭐 그랬다고 표현은 좀 그런데 네. 서로 간에 약간 네. 그런 게 있잖아요. 가끔 의견 차이 그래요. 그런 맞습니다. 것 때문에 좀 그랬었는데 네. 아, 좀 마음이 아프네요. 근데 또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 부모님이 안 계신데 네. 나름대로 부모님이 보고 싶을 때 힘들 때 그 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가는 것 같아요. 네. 생각해 보면 어느 네. 날. 네. 어 힘들 때마다 우리는 부모님을 찾게 되잖아요. 엄마하고 찾게 네. 되는데 달려가는 거는 부모님을 위한 것보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늘상 저 역시도 네. 어, 그런 부분이 죄송하죠. 네. 야 그래도 회장님께서 또 어머니 생각에 또 이렇게 눈시울이 붉어지는 네. 모습을 또 보니까 정말 야. 아니 효자이기도 또 효자세요. 제가 네. 효자는 못 되지만은 네. 효자 흉 내려고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아, 아니 죄송한데 이런 말씀들이 좀 그런데 네. 아니 네. 보니까요 네. 아 부족한 게 뭐예요 진짜. 아 짜증 날라 그러네 진짜. 아 진짜 진짜. 아 짜증 날라 그래. 아니 부족함이 없어요 지금 보니까요. 뭐 인기도 많아. 그다음 부유해. 그리고 심성도 착해. 어, 또 효자고. 또 마음 도착해 또 아 이게 뭐가 빠질까요 또 빠진 게 없는 그 것 같아. 회장님이 또 예쁜 따님이 계시다고 잘 나가신다라고 들었는데요 어떠신가요? 오 따님 자랑도 좀 해주세요. 따님 자랑. 자랑할 게 없습니다. 저희 네. 딸은 항상 제가 봤을 때는 부족하고 그래도 제가 제일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저 속도 많이 썩이고 그랬는데 그래도. 아빠로서 지금 뭐든지 다 해주고 싶은 그렇습니다. 제이야, 아~ 예. 아빠가 너 교육시킨다고 많이 때리기도 하고 타이르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빠가 늘 회초리 들은 것은 정말 아빠가 미안하게 생각한다. 제이야, 미안해. 아~ 네. 사랑의 사랑의 해철이었을 거예요, 네. 그렇죠? 네. 네, 우리 회장님도 뭐 이렇게 살아보시니까 네. 오늘날까지 살아보시니까 네. 지금 하셨던 일에 있어서 네. 가장 뭔가 아 내가 참 잘했구나 이 길을 잘 선택했구나 하고 느끼실 때도 물론 있으셨을 네.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네. 저는 어떤 일이 꽂히면 그걸 끝장을 봐야 되는 네. 성격입니다. 오. 그래서 지금도 그 지금 하는 프로젝트가 20년 전의 프로젝트인데 작년에 이제 분양하고 아직까지 이제 마무리를 다 안 지었는데 그것을 아직까지 한 번도 저기 손을 놓아본 적이 없습니다. 네. 예, 수입이 없더라도 그것을 좌절하지 않고 지금 견디고 있습니다. 아, 20년 전에 계획을 해놓으셨던 네. 걸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회장님 살아오시면서 뭐 어떤 그 에피소드 같은 것도 또 많으실 것 같아요. 건설이나 뭐 이 맞아 네. 땅에 있어서 제가 차 트렁크에 그 현금을 싣고 다녔었어요. 그래서 이제 땅이 괜찮은 게 있으면 연락이 오면 아. 바로 이제 제가 하루도 안 걸려 가지고 결정을 해 가지고 매입을 하는 적이고 와. 또 저는 중간에 소개하는 사람들한테 네네. 그 복비를 많이 줘요. 아~ 그렇게 해야 저한테 좋은 땅만 주죠. 그렇죠. 아무래도 방송 네. 보시는 또 네. 부동산 쪽에서 회장님한테 네. 줄 서시고. 야, 제가 봤을 때 뭐 부동산 협회에서 많이 연락 네.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상당히 제가 많이 주었다고 생각이 돼요. 네. 주면 그 사람들이 또 그 파는 사람들한테 좀 깎아가지고 저한테도 득을 그만큼 그렇구나. 득을 주는 적이죠.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동기부여가 그분들한테 네. 되면은 네. 우리 회장님한테는요 네. 좋은 땅에서 더 좋은 땅 네. 그리고 그렇죠. 더 좋은 땅을 또 네. 추천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네. 그 사람들이 또 팔아주기도 하고. 네. 네. 아, 그러니까 좋은 땅이란 회장님 어떤 땅이 좋은 땅일까요? 좋은 땅은 개발지에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누구나 받아 좋은 땅.
그러니까 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과거에는 상업 지역이 좋았는데 지금은 이제 상가 이런 것들보다는 뭐 준주거지역이라든지 그 코너 땅이라든지 네. 그런 땅들이 좋고 또 각이 또 반듯한 땅 이렇게 같은 땅이라도 이렇게 지도같이 생긴 이런 땅들은 별로 가격 차이가 납니다. 각이 딱딱 쳐서 그래도 이 탑자 같은 이런 땅들 그런 땅들 중에서 뭐 그 지목이 뭐 상업지역, 주거지역 뭐 등등 평가해서 분류를 해서 그런 땅들이 좋죠. 약간 어떻게 보면 땅도 어쨌든 간에 조금 약간 사각형, 직각 땅들이 뭐 좋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약간 막 이런 땅들, 뭐 이런 땅들, 이런 거 안 좋다는 거잖아. 그다음에 이제 땅을 사가지고 이게 저희들은 이제 형질 변경을 해요. 지목 변경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땅의 그 부가가치를 높이는 거죠. 그게 이제 요즘은 지구단위라 그러는데 그 지구단위 해서 땅값 상승을 시키는 쪽이죠. 보통 그 은퇴 후에 공무원 분이나 뭐 이렇게 일하시던 분들이 주택을 짓고 싶은 게 소망 중에 하나라고 첫 번째라고 손을 꼽힌대요. 요즘은 로망이죠. 완전히 로망. 그랬을 때 그 주택을 어떤 자리가 주택 자리로서 가장 좋은지. 제가 그 보니까 저는 산이 근처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산이요. 왜냐하면 건강을 지키려면은 운동을 해야 되는데 산만큼 이렇게 운동 효과가 좋은 게 없습니다. 근데 또 비나 이렇게 뭐 눈 같은 게 많이 왔을 때는 산 밑에는 또 위험하다라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또 산사태나 이런 것 때문에 또 그쪽은 또 피해야 된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산하고 뭐 산하고 거리가 뭐 도보로 한 5분에서 10분 이내에 살면서 이제 공기도 좋고 그다음에 이제 그 피톤치드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저는 지금도 일이 없을 때는 오전에 일찍 출근 안 할 때는 산에 갔다 와서 출근합니다. 그러니까 산만큼 좋은 게 없대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회장님이 건강해 보이시는 것 같아요. 아, 산에를 또 자주 다니시는구나. 또 산에 자주 다니시는 또 멤버분들이 좀 계신가요? 아니, 저는 혼자 주로 많이 다니고. 왜냐하면 아침 출근하는데 같이 갈 사람들이 있잖아요. 산에서 또 만난 인연들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아, 특히 여성인들, 그렇죠? 산에서는 인연을 안 만들어요. 왜 그러시죠? 저는 이제 누구한테 가더라도 말을 주변 사람들한테 말을 건다든지 그런 적이 거의 없습니다. 또 그런 또 말 없이. 하긴 그러니까 출근 시간에 전화해가지고 야야 내일 10시에 등산 가자 이러면 정신이 왜 이래 이거 나 출근해야 되는데 이럴 수도 있으니까 대부분 혼자 플레이를 하시는구나. 그래 또 혼자 산행하는 게 오히려 또 좋잖아요. 또 생각도 많이 할 수도 있고 그죠. 시간들이 좀 좋은 것 같아요. 회장님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항상 뭐 이렇게 좀 더 그때 당시 내가 요거 조금 더 했더라면 좋았을 걸 하는 그런 어떤 후회감 같은 게 있었나요? 저희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제를 이끌어주는 리더가 있었으면 좀 더 성공을 했을 건데 저는 제가 스스로 판단하고 그렇게 해서 어떤 그 살아가는 그 매뉴얼 없이 그렇게 막무가내로 살다 보니까 제 스타일대로 살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어떤 교육이라든지 그 전문가의 조언이라든지 그런 게 있었으면 훨씬 그 리스크를 줄였다고 생각이 그래요. 정말 그 막내들은 저도 7년에 좀 막내거든요. 근데 막내들은 좀 천방지축이 있어요. 저도 막내. 회장님도 천방지축이시는 것 같아요. 저희 다 막내네. 제가 젊었을 때 부동산 개발을 한다고 하면 이제 시간적인 여유가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 돈 제가 돈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친구나 선배들이 이제 제 사무실에 항상 몰려 들어가요. 그러니까 논다고 일을 할 시간을 상당히 많이 했던 적도 있습니다. 더 열심히 했었으면 더 많이 벌을 수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그 어린 나이부터 이제 이 일을 하셔서
주위에 뭔가 조금 검은 손들이라고 해야죠 우리가. 많았겠죠. 유혹의 성격도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네네. 예. 예를 들어서 뭐 이걸 하잔다든가 예. 좀 그런 거 많이 있었단 예. 말이에요. 어떤 다른 사업을 하자 했는데 네. 해보니까 저하고 안 맞는 사업은 실패를 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저를 속이기 때문에 어떤 자기가 잘 모르는 분야에는 사업을 하면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맞는 예. 것 같아요. 정답인 것 같아요. 내가 모르는 거는 나를 속이려고 한다. 이거 정답인데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나름 또 이게 예. 여자들도 그렇거든요. 예. 남자들도 그렇고 특히 뭐 남자들은 더 했을 것 같아요. 예. 내가 잘 나가면 예. 또 친구들이 또 예. 질투를 많이 하는 분들이 그렇죠, 있잖아요. 예. 어떠신가요, 회장님은? 저는 항상 질투의 대상이 되었을 것 같은데. 그랬을 것 같아요. 누구 눈치를 보고 안 살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질투하거나 말거나 그런 데 신경을 안 쓰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이 네. 밝으시구나. 야, 그냥 뭐 그냥 뭐 어쨌든 간에 네. 우리 회장님한테는 안 좋은 것도 하나도 없어. 진짜 다 좋아 진짜. 지위가 아무리 높다 해도 저는 그분들한테 예의만 갖추지 굽신거리고 그러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예의만 갖추면 되는 거니까. 네. 그죠. 회장님이 네. 좋아하는 단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그 만사형통이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옛 네. 어른들께서 항상 네. 많이 쓰셨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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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은 항상 저는 항상 꿈을 가지고 살았었어요. 그 꿈을 한 번도 놓아보지는 않고 네네. 살죠. 그래서 건강관리도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편이고 술도 절제할 때는 절제를 하고 그렇습니다. 회장님의 꿈은 어떤 건가요? 과거에는 뭐 제가 큰 병원의 원장이 되는 게 꿈이었었고 네. 좀 그러고 네. 보니 좀 어울리실 네. 것 같아요. 하얀 가운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랬었는데 네. 그리고 또 이제 이 사회에 나와서 대기업의 총수감 되고 싶었었어요. 그러는데 지금은 그런 것도 다 이제 내려놓고 네. 이제는 하루 행복하게 살면 된다. 이게 이제 꿈이에요. 예. 왜냐하면 저는 60이 넘으면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거운 것 다 들고 이고 있으면 무겁잖아요. 내려놓으면 편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내 것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남이 필요하면 내가 갖고 있는 것 줄서 그 사람이 행복하면 제가 즐거운 거예요. 네네. 예. 예, 참 회장님 지금 예.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 갑자기 어떤 스님이 그런 말씀을 예. 이제 젊은이한테 하신 예. 말씀이 생각이 갑자기 예. 나는데 우리가 이걸 손에 뭔가를 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한참 들고 있으면 범준씨 어떨까요? 아프죠. 아프죠. 네. 그럼 내려놓으면 어떨까요? 내려놓으면 안 아프겠죠, 당연히. 그렇죠. 바로 지금 회장님이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욕심은 한도 끝도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회장님 같은 경우는 한없이 많은 걸 가져보시고 또 갖고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또 앞으로 이렇게 가는 데 있어갖고 이제는 좀 다 내려놓고 가자 그 주의신 네. 것 같은데. 네네. 네. 그리고 이제 저를 도와주신 분들도 많습니다. 저도 이 사업을 하면서 제 돈만 가지고 투자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 돈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한 번도 왜 돈 안 주느냐 이렇게 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고 네네네. 참 감사한 마음이죠. 그래서 금전 때문에 송사에 말려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정말 잘 살아오신 거예요. 회장님의 이야기를 정말 정신없이 듣고 또 호기심이 가득해서 범준 씨랑 저랑 아니 호기심도 있었고 재미도 그쵸? 있었고 네, 그리고 그쵸? 유익했어요 일단 맞아요, 일단 땅에 대한 유익함이 있었고 얘네도 흥미로웠고 이게 눈이 땡글땡글해졌거든요. 네. 욕심 부리지 말라 했죠? 그럼요. 네. 조금만 욕심 살짝 부릴게요. 오늘 작가님은 어떠셨나요? 네, 저 역시도 또 회장님처럼 같은 막내로서 저도 고생을 안 하고 자랐어요. 좀 공주가에 속해서 살아왔는데 나름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도 부모님이 곱게 이렇게 자라게 해주신 그 부분이 오늘날 제가 이 자리에 네.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회장님을 통해서 마음을 비우자 그리고
큰 욕심 내지 말자. 그걸 네네. 배웠습니다. 네. 우리 오늘 마지막으로 회장님은 이렇게 나와서 저희와 함께하는 2년 어떠셨나요?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2년이 계속 이어져서 네. 또 이 파도를 넘었어요. 와. 또 더 좋은 인연으로 해서 삶의 질을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야. 아유, 감사합니다. 회장님 보고 하트하면 인연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인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신주섭 회장님과 함께 좋은 인연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인연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